오늘 이제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기도 오는 길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학교 그리고 휴가 다녀오기 전만 해도 새벽기도 오는 길이 그래도 밝았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하러 오늘 오는 길을 보니까 많이 어두워졌더라고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s always darkest before the dawn. 우리말로 하자면은 새벽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속담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휴가 기간에 보니까 파리 올림픽이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올림픽의 개막식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됐다. 진짜 마지막 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갖 동성애 문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들 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그렇게 무시하는 그들이 이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정말 마지막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장 어둡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알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직전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이 마지막 때로 가는 바로 그 와중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서 오히려 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천국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차 전도여행의 마무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 3차 전도여행은 밀레도를 떠난 바울 일행이 이제 수리아 땅에 상륙해서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 차례 묵상하고 본문을 연구하면서 들은 생각은 어떻게 보면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 지혜를 얻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는 바울 일행을 만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만류합니다. 이 첫 번째는 먼저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 선생님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 핍박을 당한답니다.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합니다. 바울이 아마 그냥 뭐 첫 번째 들은 이야기니까 그래 그래 하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는 두로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 갔는데 이 빌립 집에 있는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허리띠가 누구의 허리띠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띠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을 당합니다. 이렇게 딱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잘못 읽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그래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다음에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근데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예배자들아, 니네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말씀은 핍박을 피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각오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게 분명히 서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고난을 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아 고난이 있다고 하니까 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성령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그 일행들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빌립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희 그 바울이 핍박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리는 거예요. 아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핍박이 있습니다 하고 말리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무슨 생각이 있냐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말려요. 되게 웃긴 이야기죠. 제가 그런 케이스를 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연애를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연애를 하는 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절대 안 된다. 내 딸 죽어도 사모 만들 수 없다. 왜 그렇죠? 딸을 사랑하니까. 사실 저도 약간 그래요. 제가 다른 길은 괜찮다고 할 것 같은데 제 딸 사모한다고 하면 살짝 인간적인 고민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 핍박의 길이고 힘든 길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사실 자녀가 목회자 된다고 했을 때 말리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힘든 길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힘든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다 보니까 이 안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길 힘들어. 그 길 어려워. 그게 가지 마. 근데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건 하나님 믿는 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편하고 좋은 길만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23편 말씀, 이 말씀에 우리는 위로도 많이 받고 은혜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것만 읽어도 은혜가 되시죠?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그래 내 평생에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했으면 참 좋겠다. 사실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 말씀을 더 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4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길이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요, 우리 앞에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가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보셨으면 다 동의하시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원수가 없습니까? 미운 사람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항상 푸른 풀밭만 있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항상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구나.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인생길 때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도 내가 바라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경학교를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게는 이 성경학교 시간이 참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학교를 가는 스타렉스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갔는데 그 가는 길 내내 찬양을 이렇게 그때 이 성경학교 주제 찬양이 있었거든요. 막 들으면서 가는데 계속 그렇게 운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계속 울면서 갔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얼굴을 봐도 바늘로 찔러도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날 것처럼 생긴. 그런데 이렇게 눈물이 많지 않은데 이 성경학교 기간은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매 집회마다 울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갈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원래 이 파송 집회 때는 또 그렇게 막 뜨겁지 않아요. 보통 제가 뭐 올해 교육부를 해봤지만은 파송 시간은 다 지쳐가지고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마지막 날에 파송 예배조차도 눈물 흘려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첫날 저녁부터 이 저의 마음을 막 때리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강사 목사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거지지만 이 거지지만 천국에 갔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거지가 왜 거지가 됐냐? 예수님 믿어서 거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은혜 받는 마음이 아니면 머릿속으로 야, 왜 예수 믿어서 거지가 돼?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은혜 받을 준비가 되니까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탁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단 한 번도 예수 믿어서 거지 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 이 소년부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돼도 예수 믿을 겁니까? 거지가 돼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처음에 거지가 돼도 예수를 믿을 겁니까? 하는데 아이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거지가 돼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예수 믿어서 거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제 짐승의 수, 이 666이라는 숫자를 받지 않으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죠?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지가 될 거예요. 더 이상 물건을 살 수도 없고요. 물건을 팔 수도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일하러 나가면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일할 수 없어.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지가 돼도 예수를 붙드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예수를 믿어야 하고요. 부자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건강해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몸이 아파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할 조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내게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일제치하 공산당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일제치하 때는 어땠죠? 신사참배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내놓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공산당이 밀고 내려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공산당이 어떻게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의 사람들을 가두고 그 교회에 불질러서 죽였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핍박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1장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촉구하시는 겁니다. 핍박이 있더라도 너는 그 길을 걸어라. 우리 오늘 13절 말씀, 여기서 각오와 결단, 이 바울의 결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실 세상 어떤 사람이 죽을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멸시천대당할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죽기도 각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각오고요. 오늘 기도 가운데 내려야 되는 결단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핍박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합니다. 우리 35절, 3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아멘. 얼마나 맞았으면은 군사들이 그를 들고 가야 될 정도였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를 죽이고자 하는 무리를 보시면서도 바울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받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박해받을 각오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것처럼 사시면 돼요. 세상 속에서 그냥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탄든 남들이 술 먹으면 같이 술 먹고 남들이 그냥 뭐 놀면 같이 놀고 허허허 웃으면서 좋게 좋게 사회생활 하시면요 핍박 안 당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랬다가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이 땅에서의 꼴랑 100년 사실 거 100년의 핍박을 못 견뎌가지고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사회에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시다가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천국 소망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지요.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100년의 핍박의 세월을 견디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당하는 게 두렵지 않았고요. 죽임당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예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때때로 우리에게는 무겁고 힘든 길이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시니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핍박당할지라도 그 핍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13절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음도 각오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천국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길로 가지 마라, 힘들게 살지 마라, 좀 남들을 속이고 살아라,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 자로 살다 보면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고난당할지라도 핍박당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누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하여도 예수를 믿을 것이고, 내가 부유하여도 예수를 믿을 것이고, 내가 건강하여도 예수를 믿을 것이고, 내가 몸이 아파도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오직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오니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의 뜻을 실천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주여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생각 앞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손해볼지라도, 세상 가운데 핍박당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이름이 영광받고 예수 이름의 승리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십자가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주님 나팔 부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